행정 사무감사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지용 의원 연결해서 이번 행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친 소감 어떠신지 잠깐 여쭤볼까요? 지난 12대 들어오고 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100일 만에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네, 그렇죠. 이번에는 뭐 많은 분들이 제보도 해주셨고 그 제보의 이제 객관성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위원실에서도 도움을 주셔가지고 예. 나름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보는 좀 MBC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안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관련된 상임위 얘기가 오늘 주가 될 텐데 일단 그 좀 많은 분들이 놀라셨었는데 의원님 제기하셨던 내용 중에 서귀포의원 네.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일단 네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릴까요? 일단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예. 뭐 크게 나누면 이제 마약류가 도난된 이제 사안이 있었는데 지도감독 기관인 도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 예. 그리고 이제 약재과실 자체가, 약재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었다라는 문제. 그리고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 서귀포 의료원장이 좀 쉬쉬를 이제 했다라는 그런 예. 문제를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아까 그 마약류 의약품이 도난됐다고요? 네네네네.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당일날 이제 도민안전 실장님한테 예. 총체적으로 이제 저 관리하셔야 되는 분이어서 물어보니까 도난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서귀포 의료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서귀포 의료원장은 9월달에 이제 도난된 게 있어서 예. 보건소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시스템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더 나아가서 아니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내가 알기로는 7월 달에도 이제 도난된 사실이 있다. 예,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9월 달에 잃어버린 게 이제 미다졸람주 이제 두바이알이고 예. 7월 달에 이제 펜타닐주 한 주랑 미다졸람주 한 주가 이게 분실이 된 거예요. 잠깐만, 이게 향 정신성 의약품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귀포 의료원 이제 직원분들은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정작 이걸 관리해야 되는 보건소라든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좀 심각한 상황이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원장께서도 한 건만 알고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건 다 알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원장은 알고 있고 근데 관리 감독해야 되는 도에서 혹은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예. 보건소와 경찰 쪽에서 지금 확인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반 소화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마약류라는 그렇죠. 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거를 펜타닐주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해요. 아니 그러면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약재 관리 자체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네네네.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그 약재 관리에서는 실질상 우리가 마약에 너무 집중돼서 이걸 좀 소홀히 보게 되고 있는데. 약재 관리가 더욱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예. 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 의약품이 병원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약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약재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약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 39개 정도의 이제 품목을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를 그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약재 과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약재심의위원회 신청, 신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만 가능합니다. 의사만요? 예, 아니면 약재과장님은 의사는 아니에요. 예. 네, 본인이 임의로 다 등록을 해버린 거죠. 자격도 안 되고, 절차도 안 지켰고. 그렇죠. 이걸 그렇게, 아니, 근데. 등록이 된 것만으로도, 예. 제약회사가 상당한 수익을 이제 창출해낼 수 있거든요. 아니, 그렇죠. 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뭐 경쟁, 다른 그 의약품과 비교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등록을 해버린다는 건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특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까? 이런 사례 총 39개,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39개였는데요. 예.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게, 예. 제가 알기로는 약재심의위원회에서도 의사 한 명당, 예. 2개 이상을 하루에 동시에 등록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예. 특정한 날짜에 한 제약회사의 약품이 27개가 등록이 돼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해 버렸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고 제가 예. 이번에 제보자
또는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예, 예. 지난 한 2, 30년간 재고 관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돼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약재 네, 관리가 네. 이렇게 중국고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인데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아까 약재 과장은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데 주문을 해버렸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네. 그 심지어 이분은 그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정직 상태인데 정직 기간에도 이제 정직이라고 하면 업무가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일을 못하죠. 이 시기에도 예. 약을 주문하는데 약을 주문하면 안 되는데 약을 주문했는데 더 큰 문제는 예. 서귀포 의료원에서 약을 주문할 때는 예. 그 제약회사 입찰에 참여한 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제약회사를 통해서 약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제약회사에서 또 약을 구매를 하신 거예요.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그 부분 파악해서 질문을 하셨을 거고 네. 서귀포 의료원에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아니면 저기 도에서는? 대답을 못 하시죠. 대답을. 일단 본인들도 처음 도에서는 처음 아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게 저는 더욱 큰 충격이었죠. 저는. 아니 일반 사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병원인데 여기서 네네네. 그 관리가 안 되고 있었고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이 의원님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은 다 불법적인 행동들이었는데 네네. 그리고 세금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럼요.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요? 파악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뭐 사과의 말씀은 있으셨고요. 예. 이후에 뭐 감사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도에서 파견 인력을 보내서 예, 예.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너무 늦었죠. 예, 조금 놀라운 얘기들이라서 뭐 뉴스를 네. 통해 접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자세하게 이렇게 또 풀어서 들으니까 네.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서귀포 의료원 관련해서요. 네. 아니 과거부터 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은 여러 차례 나오긴 했었는데 네. 이번에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거니까 아까 근데 뭐 외부에 발설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뭡니까? 입단속 시킨 겁니까? 그 제가 사실상 그날 뭐 행감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그 이 내용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약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라는 이제 원장님의 말씀이 또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이 발설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원장이 아니, 예. 원장께서 원장. 왜냐하면 약재과장님은 저 정직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 계시고 주문은 한다면서요. 집에서 전화기로 하셨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럼요. 근데 지금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직원들은 좀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용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재과장님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예.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아주 오랜 기간을 근무하시기 때문에 뭐 일반 직원들보다는 많은 정보라든지 소위 뭐 권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예. 예. 근데 그분에 대한 이제 두려움. 또는 뭐 상사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예. 문제 때문에 알면서도 쉬쉬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그 이 제보를 받게 해서 저 역시도 아주 뭐 여기저기 인증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예예. 설득을 한 며칠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설득 통해서 제가 제보를 받은 거에서 결국 이제 조금씩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주고 계세요. 그날 행감 이후에도 제가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요. 제보를 예. 또 받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네요, 일종의. 그렇죠. 알겠습니다. 안타깝죠. 문제는 서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하나씩 이제 나선다는 게.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 시스템을 네. 좀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네. 도에서 이 부분 다 잘 챙기겠다고 대답을 했죠. 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한 거니까. 이제 인정을 했고요. 예. 뭐 자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충실하게 해나가시겠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봐야죠, 뭐. 예. 아, 또 하나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그 네. 칠성로 상점과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트럭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던데요. 저 좀 단순하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예. 차 없는 거리에 푸드트럭이 어떤 자동차법으로 보면 예. 특수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아, 트럭이니까. 네. 리어카가 아니고 차 없는 거리 어떻게 차가 들어갈까? 아, 예. 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관련해서 제가 이게 옛날 어디 제주도 언론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예. 이게 보행안전법에 지정한 보행자 전용길이 전용길이 되었다는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 예. 2016년인가 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행자 전용길이 뭔가 해서 좀 팠는데, 예. 이 보행자 전용길은 어쨌든 그,
보행자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주로 예. 보행안전법이라고 하는데요. 보행안전법 16조를 통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 여기에는 차, 마, 운전자는 절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외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예외사항은 뭐 재난복구라든지 아주 특수한 경우죠. 아, 그러니까 푸드트럭은 예외사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혹시 유권 해석 받아봐야 되는 내용들인 겁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이거 예. 법적 검토를 제 내부 검토만 받으셨더라고요, 시장님께서. 내부 아, 검토라고 예, 예. 시청 내부에 이제 각 과나 국에서 예. 검토 의견을 낸 걸 내부 검토라고 하셨는데 예. 이러지 마시고 법적 검토를 좀 받으시라. 왜냐하면 이 푸드트럭을 영업을 하려고 하면 예. 장소에 대한 지정 고시가 있어야 되는데 도지사는 가능하거든요. 아, 예, 예. 권한이 네, 있으니까. 저희가, 네, 행정시장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지정 장소를 도지사가 지정한다든지 예. 자동차 차 없는 거리 이제 보행자 전용길 해제를 해야 됩니다. 아, 그건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건데. 네네. 예. 시장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동문 공소시장에 청년 몰을 입점한다고 했잖아요. 아, 예예. 예. 이게 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푸드트럭의 취지가 예. 취업 청년 애로들을 그 취업에 이제 애로가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푸드트럭도 하고 동문시장에도 청년몰 한다고 하면 바로 경쟁업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자, 이 질의를 했을 때 그럼 시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지 예. 끝난 이후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거는 확인이 좀 안 돼 있었던 사항이었군요. 법적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네. 아... 그 법적 검토가 잘 되더라도 저는. 예. 차 없는 거리에 차를 들여놓겠다는 이 발상이 좀 도민들이 좀 동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꼭 푸드트럭이 아니더라도 칠성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방법으로 예,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몰랐던 사실들이었었는데. 네네. 그다음에 저 드론 얘기도 하셨던데요. 네네네. 이거 제주도가 드론을 꽤 많이 구입을 했던데 근데 네, 구입을 이번 자료를 예.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구입을 하고도 많은 드론들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거 자세하게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제주도가 이제 뭐 도 본청이라든지 양행정시에서 예. 총 92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보다 많네요. 훨씬 많은데 예, 예. 문제는 제가 특정하게 이제 9개 도 본청 양행정시 포함해서 9개 과에서가 예. 총 몇 대죠 이게? 총 18대. 예. 18대를 구입을 해놓고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구입만 하고요? 구입만 하고요. 드론 뭐 한, 그, 좀 저렴한 거 구입했던 거 아닙니까? 아유, 드론이 꽤 비싸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 저렴한 거는 뭐, 아주 저렴한 거는 뭐, 40만원대가 있긴 한데, 예. 도에서 구입한 게 1억 3천만원짜리까지도 있더라고요, 드론이. 그러니까 활용 목적들이 요즘 드론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근데 왜, 제가 그, 비싼 걸 사놓고 구입을 하고 단 한 번이라도 활용을 했으면 예, 예.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을 건데 사용을 하고 단 한 번도 구입을 하고 단 한 번도 사용이 없었고 특히 뭐 특정과는요 예. 구입을 해놓고 사용한 이제 기록도 없는데 또 잃어버렸대요. 아, 예. 그래서 예. 국민의 혈세로 이런 걸 구입할 때 분명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예, 예. 그 필요성에 맞게 샀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조차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연도가 2016년도, 2017년도 구입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어디 창고에 좀 있지 않나 그런 좀 걱정이 좀 돼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뭐 일반 행정기관도 그렇겠습니다만 일반 기업들도 뭔가 밀관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 사용 목적을 적실해서 기획안을 올리게 그럼.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애초에는 당연히 목적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자격증이 없더라고요. 아, 자격증 없는 상태에서 이거부터 샀다고요? 자격증을 이제 있는 상태에서 샀는데 예. 이제 순환 보직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구입할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있었는데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되면은 그건 또 못 쓰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사용을 못하는 거죠.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이 드론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
부서에 사람이 없으니까 자격증이 예. 전혀 없는 부서가 제가 볼 때 파악한 게 7개 부서더라고요. 예, 예.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도 사용이 힘들 걸로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예. 공식적으로 이제 이 망실 잊어버렸다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부서도 있긴 한데 예, 예. 나머지도 과연 있을까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필요한 그렇죠,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사는 거겠고 그게 도민들을 네. 위해 쓰인다면 당연히 좋은 것인데 네네네. 좀 이렇게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거니 이거 좀 제대로 바로잡아달라 지금 이 얘기를 네네네네. 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던가요? 도에서도? 일단 드론 숫자에 본인 저 행정부 지사님께서도 좀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드론이 있으신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뭐 행감도 이런 저 질의응답이 있었으니까요. 예. 뭐 지금 뭐 파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드론 같은 거를 좀 제가 좀 제언을 드리자면 예. 우리가 그 공직사회도 어쨌든 장애인 의무 고용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이 질의가 끝나고 모 장애인 단체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예. 이 장애인 친구분들이 드론 자격증을 이수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사비를 들여서 이런 분들을 이 뭐 순환보직이라는 말로 이제 핑계 더 이상 대지 말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서 공무직으로라도 이제 공무제든 임기제대로 고용을 해서 예. 이분들이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하는 방법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아, 이왕 구입한 거니까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겠죠. 네네. 의원님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야 네네. 되겠습니다. 네네. 아직 뭐 상임위 활동들도 남아있으니까요. 그때 네네.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